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톰스 라인 시작합니다. 예, 이거 계속 우리 쭉 톰스 라인 달리고 있는데요. 얘는, 오, 예, 검은색, 뭔가 노란색. 저 이런 배합 되게 좋아요. 검은색에 핑크, 검은색에 노란색, 뭐 이런 거. 예. 아, 예쁘네요. 얘는 캐비넷 시뮬레이터 해놓은 그런 페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쉐이퍼. 네. 얘도 엄청 가벼워. 150g 되지 않을까? 오, 150. 와우, 역시. 이펙터 목에 맞추는 데는 이제 제가 선두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외관하고 이제 이런 노란색 배합하고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페달입니다. 자,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오늘 또 왔다, 탐스라인. 탐스라인. 네. 예. 탐스라인 그러면 무슨 커피집 이런 거 있잖아요. 탐당 커피 맛있죠. 예. 커피 즐겨 드세요? 어우, 저 커피 엄청 많이 먹어요. 아, 줄여야 나는, 되는데. 나 이렇게 커피를 못 먹을까? 아, 그래요?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아,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아침에 뭐 맛이 있고 뭐 이렇게 즐기시고 막 이렇게 좀 매니아틱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안 되더라도 뭐 탐앤탐스 커피는 맛있다. 뭐 모르겠죠. 커피는 뭐 맛없다. 아. 이걸 모르겠어요. 네. 쓰면 맛 없는 거고요. 네. 약간 좀 잘 넘어가면 마시는 거고.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저거는 좋아해요. 그 저 커피를 약간 진하게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 느낌 샷을 많이 넣어서 아니 좀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요 제가 샷을 무슨 달라 그래갖고 샷을 넣으면 맛있어요. 무슨 그 저기, 시럽 아니 저거 그거 위스키나 꼬냑 같은 걸 한 잔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커피 향 나는 그 커피 술을 향 나는 술을 만드는 거네. 기승전 술이지. 예, 예. 아. 그건 참 줄줄 넣어먹어요. 아 커피, 그치. 술에 향이 나니까. 네, 그렇죠. 자, 와, 대단하십니다. 뭐, 소주랑은 잘 안 어울리고, 그건 좀 품격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뭐, 로얄 살루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발렌타인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커피는 그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그냥 주방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내린 다음에 마시면 화장실로 바로 가죠. 그 용도로 저는. 아침에 맥주도 괜찮은데. 아침에 맥주? 네, 모닝 맥주. 와, 아 그것도 이뇨 작용이. 아니 뭐 이뇨 작용뿐만이 아니라 다 쏟아져 다. 아 너무 네. 너무 이게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직관적으로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쉐이퍼. 쉐이퍼가 이게 그건가 봐요. 캐비넷. 시뮬레이션? 예, 그렇죠. 얘 가격대가요. 저번에는 6만 원대였던 그 탐스 라인이었어요. 얘는요 8만 8천 원입니다. 아 근데 예 클래식 캐비넷 시뮬레이터 캐비넷이 이렇게 많군요 종류가. 네 지금 11가지 모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 작은 노브 보면요 볼륨하고 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볼륨은 정말 그 볼륨이고요. 뭐예요? 돋보기. 아. 안 보여. 2 곱하기 12 JC 재즈 코러스. 재즈 코러스 2 곱하기 12고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11가지 마샬, 팬더, 메사보기, 복스, 롤랜드 등등 11가지 모델의 캐비넷을 시뮬레이터 해놓은 모델이고요. 사실상 이 시뮬레이터 모델은요, 이렇게 따로 이펙터로 나온다는 거 솔직히 이해,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예전에 그, 우리 멀티 이펙터. 멀티에 보면요, 드라이브 계열하고 이제 캐비넷 딱 있죠.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뭐, 코르그 저 1500G 썼을 때 캐비넷 진짜 많이 바꿨는데, 사실 말씀하세요. 예, 그때 캐비넷 썼을 때 저는 어떤 용도로 썼냐면 그 확장감이나 아니면은 넓이. 넓이 아니면은 뭐 좁혀지는 캐비넷 방수에 관해서 그런 것 아니면은 톤의 브라이트함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 그런 느낌으로 좀 톤 변화나 확장감 정도로만 썼고요. 그래서 캐비넷은 공연장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네, 그 좀 댐핑이나 사운드 그리고 헤드에 잘 물리는 그런 그 뭐야 우퍼의 종류 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딱히 페달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또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 캐비넷이 또 많다고 생각하면은 네. 메이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12인치짜리 스피커 하나냐, 두 개냐, 네 개냐. 그렇죠. 한 방, 두 방, 네 방. 방. 10인치짜리 한 방, 두 방, 네 방.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정리가 좀될 되실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방, 여기 이제 1에 뭐 8, 8, 1, 11, 그리고 12와트 1, 뭐 이렇게. 그리고 2도 같고요. 이제 네. 4방짜리도 있고요. 곱하기 4면은 네. 이렇게 우리 마샬 이거 이건 1960 린드 4개죠. 시리즈는 10인치짜리 4개겠죠. 4개. 예. 그렇죠. 이렇게 했고 자. 유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사운드, 캐빈의 사운드에 따라서 톤 변화 알아보도록 할게요. 팬더 갑니다. 클린톤으로 우선 가볼게요. 클린톤 별로 여광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2 곱하기 네, 12 12, 제이 재즈 코러스. 그렇죠. 자, 2 곱하기 12 트위니 버브 트위니 들어볼게요. 버브. 좀더 어두워졌죠, 약간. 그리고 4에 10이면 좀더 커지겠죠? 4 곱하기 10. 메사부기. 메사부기. 그런 것 같다. 좀 뭔가 솔리드한 네.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아, 그럼 맞아. 여기에다 TS9을 물어볼게요. 살짝 물어보세요. TS9 레벨이 좀 낮네요. BTS9 물린 채로 캐빈에 이동하겠습니다. 자, 1로 갈게요. 아, 이거는 더 이제 댐핑, 댐핑만 있죠? 더 앞으로 나와 있죠. 자, TW. 중요한 건요, 볼륨하고 여기 컬러가 있어요. 볼륨 지금 다 중간으로, 중간 센터 걸리게 되어 있고요. 볼륨 높여보면. 볼륨으로 약간의 부스팅 효과, 그리고 캐빈의 성질을 약간 더 더해주는 볼륨이죠. 그리고 컬러는요, 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다크하고 톤이고요. 밝은 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슈퍼소닉이가 하나거든요. 네, 한 방짜리. 한 방짜리니까 이걸 제일 먼4 곱하기 12에다 맞춰놓고 껐다 네. 켰다 하면은 확 네.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TS9만 밟아놓고 지금 네. 슈퍼소닉에 이게 그냥 슈퍼소닉 소리예요. 네, 슈퍼소닉 TS9. 더좀 뭔가 네. 넓어진 네. 느낌이죠. 공간감이 좀더 살아있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마샬에다 놓고 마샬이 4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로 딱 해볼게요. 자, 이게 마샬 오리지널 소리고요. 아, 되게 더 솔리드해졌죠, 소리가. 다시 마샬 오리지널. 극단적으로 비교는 되긴 되네. 네. 그러니까 톤 변화나 아니면 그 확장된 느낌이 확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쓸 때는 솔직히 캐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귀가 있잖아요. 이 귀를 통해서 톤 변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운드의 캐빈의 확장이나 아니면 그런 공간감을 좀 구현해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 이런 소리는 이런 쪽의 캐빈에 대해서 나오는구나라고 좀 반대로 공부할 수 있는 느낌. 네, 그렇죠. 캐빈은 알고 톤을 잡는 게 아니라 톤을 잡다 보니까 아, 이 톤은 이런 캐빈에서 나는 느낌이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요 좀 뭐 이렇게 좀 공연용이나 녹음용보다는 좀
학습용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습용 기어 같아. 캐비넷 공부하는 느낌. 그리고 공연장에서 보면은 공연장마다 캐비넷이 너무나 워낙 다르고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똘똘이 앰프 하나 놔 있는 공연장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확장시켜서 캐빈에 좀 넓은 방으로 쓰면은 뭐 프리센스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좀더 확장된 사운드를 좀낼수 있지 않을까. 뭐 100% 똑같지는 그렇죠,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좀좀 시뮬레이터니까. 이렇게 좀 느낌이나. 위안을 좀 얻죠. 이게 좀아 이게 넓게 나온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또. 아니면은 좀더내 소리를 솔리드하게 만들고 싶을 때 근데 이게 뭐 맨프가 마샬밖에 없어.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로 해도 좀 어쨌든 좀 볼륨이 작아지는 게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모이니까 예. 네, 모이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긴 하네요. 네. 가격대는 88,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얘네 모델은요. 톰스 라인 모델은 안에 배터리 내장이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답터 사용, 9볼트 아답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해도 걱정일 것 같아요. 뭐가? 배터리가 들어가도 걱정일 것 같아. 막 이렇게 넣어야 아, 될것 같아. 그렇죠. 배터리를 이렇게 꾸겨 넣어야 될 이렇게 것 하고 같은 느낌. 유닛이 진짜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러면 예, 진짜. 그렇죠. 근데 요즘 워낙 페달 그 트레인 라인에서 워낙 파워랑 이제 예, 잭들이 그 많이 되어 많아졌어요. 있으니까, 예. 네. 문어발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한 줄평, 예, 드릴까요? 생각을, 한 예, 줄고 예. 내주시고요. 시청자 한 주평. 예, 저번 주에 했던 게, 베일톤에서요, 아날로그 컴프레서 했었어요. CS10. 이게 정말 웃겼던 게, 윈스턴 저질님이 쭉 전에 달았던 댓글까지도 컴프레서에 관한 거를 쫙 댓글을 그 사람 다 가져다가 넣었어요? 놓으셨어요. 와. 그래서 댓글이 지금 엄청 너왜 이렇게 많지 생각했었거든요. 아, 이 진짜 이게 대단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윈스턴 저질님 진짜 고질이십니다. 야, 되게 어떻게 그래서 그그 중에 이제 원스턴 저질이 이제 굉장히 많은 한줄평이래 그 리뷰를 계속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중간에 한줄평을 또써 놓으셨어요. 굳이 예전에 떨어지는 기술력까지 복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컴프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저질님이 저질님. 네. 그 저질 하하. 분에게 네. 노고와 그리고 그 관심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외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네. 선물도 뭐, 이렇게, 선물은 좀 저질로 저질스러운 저질러 뭐, 고질스러운 거, 드릴까? 네, 드릴 수 뭐들을 드려야지 좀, 이 있어요. 노고에 좀 감사할까? 뭐, 어쩌 최 PD님이 알아서, 네, 좀 예, 괜찮은 거, 저질스럽게 이제, 그런 거 아닌 거, 예, 그런 거 아닌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이거 자기 귀를 못 믿으신 분한테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귀를 믿으라. 귀를 믿으세요. 네, 아, 그래서 네. 진짜 필요하면 사시고 아 나는 못 알아듣겠다. 난 필요 없을 것 같다. 과감히 안 사시면 됩니다. 저의 한 줄평은요, 11개의 캐비넷을 내 방에. 근데 공간이 그렇게. 애매하죠? 네. 근데 이렇게. 요런 것들은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최고 고급 기자재를 갖다 놓고 리뷰를 하는데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이거는 진짜 똘똘이나 집에 있는 그 앰프가 좀 저질일 때 그때는 88,000원 역할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따라서 드라이브 먹는 것도 그런 느낌이 달라요. 예, 달라지기 달라고.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용으로도 서스테인도 예, 달라지고. 학습용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펀치감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원방하고. 하나짜리가 더 진하고 네 개짜리가 어떻게 보면 더 벙벙거리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좀더 뭉개질 때도 있고, 예, 톤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 구매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인데 케이크죠. 몇 몇대대 몇? 몇 짜잔 저는 6.5 저 드리겠습니다. 7점 드렸습니다. 오케이. 예. 생뚱맞은 이펙터 치고는 그래도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톤비 역가가 솔직히 우리 하기 전에는 변할지 몰랐어. 예. 아이 근데 뭐 이게 뭐 확확 변하겠었는데 예. 나름 캐비넷의 뭐 사운드를 좀 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점수를 네. 받아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톰스 라인과 함께 또 새로운 기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